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당신의 캠퍼 프로파일러를 더욱 심도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링 매니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에는 세계 최고 스튜디오의 전문 음악가와 엔지니어가 만든 수백 개의 앰프와 릭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료 링 매니저 소프트웨어와 수백 개의 릭이 제공됩니다. 팩토리의 프리미어 셀렉션에는 최고로 평가받는 빈티지 앰프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캠퍼는 기존 릭 사운드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무료 라이브러리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캠퍼의 목표는 사용자가 다양한 기타 연주의 멋진 문화와 유산을 즐기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는 모든 장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하게 프로파일을 제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총씨가 직접 링 매니저를 이용해서 캠퍼의 다양한 릭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인데, 다운로드를 받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운로드를 받은 릭을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하는 시간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평소에 이 링 매니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캠퍼를 구입하신 이후에 이제 캠퍼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사이트에 보시면은 서포트라는 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네. 눌러주시면 저는 지금 맥을 쓰고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링 매니저 3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 맥 OS 되어 있고 밑에는 윈도우 쓰시는 분은 폴 윈도우.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냥 실행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다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 USB 이 형님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USB 네. 케이블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네요. 네, 양쪽 네. 있죠. 요쪽이 컴퓨터 쪽으로 와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은 여기에도 지금 이쪽으로 꽂는 USB가 있어요. 있네요. 포트가 네네네. 있네요. 네. 근데 저쪽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스틱을 꽂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냐면 뭐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지인분이나 아니면 뭐 동료한테 릭을 받았어요. 그럼 USB 담아서 저기 꽂으시면 읽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도 할 필요 없이 이제 그거를 컴퓨터에 옮기신 다음에 링 매니저로 해서 바로 캠퍼로 옮기면 또 옮겨집니다. 네. 이 캠퍼의 장점이 뭐냐면 요런 릭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구매를 이제 하셨던 것들을 이제 서로 개라고 하죠. 개들어서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줄 테니까 네. 너가 산 거 공유하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료 릭을 확장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다운을 받고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놨죠. 네. 다운을 받아서 이제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연결되면 여러분 여기 마이 프로파일러라고 보입니다. 여기 마이 프로파일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릭이나 원래 깔려있던 릭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부터 이펙터 세팅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돼 있는 세팅을 보실 수 있고요. 이쪽 가장 밑으로 가면은 All Preset이라고 해서 여기 또 마이 프로파일러 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캐비넷, 앰프, 뭐 저기 뭐야 이펙터들 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돼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소장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밑에 All Performance의 My Profiler를 가시면 말 그대로 여기 캠퍼에서 퍼포먼스 모드 이쪽에서 내가 어떤 세팅으로 내가 잡아놓고 사용을 하는지 제가 공연할 때 쓰는 모드죠. 라이브 할 때 사실 쓰시기가 많이 도움이 되시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 멀티팩터처럼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팅이 내가 몇 개를 잡아놨나 레코딩 타임즈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 진행하면서 이렇게 잡아놨던 세팅들이에요. 이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유퍼포먼스로 적혀져 이건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1번의 크런치 모드를 기본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나의 프로파일러 내가 어떤 릭을 이제 사용해서 쓰고 싶으냐. 근데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좀 더 새로운 앰프 소리라든가 관심 있었던 앰프 소리를 찾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릭 익스체인지라는 여기 창이 있는데 여기 눌러주시면은 여기 지금 전 세계 막 이 수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올려놓은 프로파일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수많은 유저들이 수많은 유저들이 올려놓은 이 앰프 프로파일링, 릭 프로파일링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렉탐이나 뭐 기탐 이런 데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저는 좀 일부러 좀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놨는데
메사 부기를 검색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제 메사라고 해서 검색을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사 부기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쭉쭉 뜹니다. 쭉쭉 뜨는데 메사 RK2 클린이라고 있네요. 근데 이거를 담기 전에 좀 들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미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에도 지금 제가 여기도 메사 RK2 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캠퍼 하드웨어에도 메사 RK2 클린으로 바뀌었죠. 아주 되게 군더더기 없죠. 공간계도 없고 정말 드라이한 그냥 클린 시그널입니다. 그 밑에 이게 지금 이분이 만든 것 같은데 요분이 만든 이 클린 톤을 제외하고 세 개 톤 더 들어볼게요. 그 다음 크런치 한번 들어볼게요. 또 바뀌었죠. 크런치로. 형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시죠? 네. 저도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아, 네. 소리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캠퍼를 하면 선입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굉장히 인위적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앰프에다가 기타를 연결해서 듣는 듯한 사운드가 인상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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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메사 RK2 CH3 아마 채널 3를 말하는 것 같고요. VINT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채널 3에 뭐 빈티지 모드 뭐 이런 거를 약자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릭들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리 듣게 하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소스만 들어있잖아요. 제가 요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 요거는 제가 후보정하기 좋거든요. 제가 그냥 제가 원하는 톤으로.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뭐 다 만들어져 있는 세팅을 받으시는 거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일단은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요 채널 4 모던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 모던은 좀 마음에 안 든대. 모던 좀 마음에 안 들고. 저는 그러면은 클린과 크런치, 요 빈티지 요 세 개 모드를 겟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여기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셨죠?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내 마이 프로파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카운터가 하나 추가됐죠. 그죠? 310이었는데 311이 됐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끌어볼게요. 그럼 311에 312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빈티지 모드까지 끌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은 이제 미리 듣게 하면서 이게 있었지만 내 거에 잘 들어왔느냐?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원래 없었죠, 그죠? 이게 지금 메사 RK 형님 안 보이 답답하시죠? 아,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RK2 클린, RK2 크런치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지금 뭐 물론 화면에 벌써 잡혔겠지만 제가 릭을 넘기는 순간 얘가 읽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일부러 좀 안 걸린 톤을 해봤거든요. 이번에 네. 좀 만들어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고 네. 만들어져 있는 거 한번 좀 찾아보고 간단하게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JP 클린이라고 있는데 아마 존 페트루치 클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존 페트루치가 메사북이 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존 페트루치의 냄새가 나죠. 그렇죠. 존 페트루치 클린 2. 이게 더 비슷하네요. 아, 이게 더 그거네요. 요거 겟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이게 또 받아놓으면 또 인우 형이 좋아할 거거든. 네. 이번엔 존 페트루치 크런치 한번 네. 원 들어볼게요.
약간 오이 딜레이까지 네. 존 페터치 클런치 2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더 존 페터치 크런치 같네요. 드라이하고 아주 건조하고. 자, 존 페터치 크런치 2 EQ. 아까는 그냥 크런치 2였거든요. 크런치 2 EQ 들어볼게요. 어, 이것도 좋은데. 크런치 2 EQ까지 겟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들어보면서 마음에 들면 뭐 계속 이렇게 겟하면 돼요. JP 익스트림 탈락. 마지막에 JP 마크 4입니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JP 클린 2와 JP 크런치 2, JP 크런치 2 EQ까지 지금 겟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이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사운드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옆에서 들어보면서 느꼈던 캠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이제 환경과 이 사운드를 녹음을 할 때 그 이해를 하는 정도는 이 그 프로파일링을 하는 유저에 따라서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연주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앰프와 마이크를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이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앰프들의 사운드를 간접적으로나마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은총 씨의 설명대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다운받았던 릭들을 가지고 이펙터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사운드를 저희가 세팅을 다시 해보면서 더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